선생님은 뭐 자타가 공인하는 유기농의 대가시죠? 아, 이건 말씀드려. 지금 몇 년 찬 거예요? 한 24년? 20몇 년 됐어요. 24년 정도 정확하게 됐죠? 모르겠는데 20몇 년 됐습니다. 한 24년 된 것 같은데. 선생님, 그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밤에 방지했다는 건 또 뭐야? 아, 이제, 작년 같은 경우에 시금치가 저뿐만 아니라 시금치에 벌레가 그렇게 많이 달렸는 거는 생전 처음 봤어요. 어떤 벌레? 근데 벌레가 톡톡 튀는 벌레라 그러는데 나는 구경도 못 했는데 안 보여요? 안 보였는데 자고 일려면 시금치가 뭐 하우스 한 동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. 아예 그렇게 다 끌고 못 버리고 그거. 네. 그래서 정말로 이 농약 저 농약 작년에 시금치 농약을 6번 쳤습니다. 시금치 심어 놓고. 근데 이제 낮에는 아무리 독한 농약 아무리 쳐도 안 들었었는데 사실은 이제 일반 농약 치면 듣겠지만 우리가 이제 친환경 자재들 만들어 갖고 아무리 쳐도 안 들었는데 우리 미생물 농약 자담 미생물 농약을 새벽에 4시 돼 갖고 한번 치고 밤에 9시 돼 갖고 한번 쳤더니 그 다음에는 하나도 없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. 아, 그 시금치 톡톡 시금치 다 없어졌어요. 다 없어졌더라고요.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못 먹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원래 시금치가 엄청 비쌌잖아요. 겨울 시금치가. 근데 저 돈 많이 했어. 남들은 정말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한 살림에 약정을 하는데 2만 봉, 3만 봉 약정에 5천 봉도 못 했는데 나는 5천 봉 약정에 3만 봉 했으니까. 이거 지금 키나무 어린 나무기 때문에 밑에 이제 채소들을 많이 하죠. 뭐 시금치 겨울에 시금치에서부터 머이 뭐 깻잎 여러 가지 다 합니다. 지금 보니까 다 깻잎이네. 깻잎. 예, 깻잎입니다. 아, 이거 다 어디로 나가요? 한 살림이라는 생애 동작이 나갑니다. 예. 나가고. 자, 선생님 그 키위 농사 한번 여쭤볼게요. 선생님 어쨌든 유기농 아주 오랫동안 하셨는데 영양 관리? 영양 관리는 뭐 퇴비는 뭘 쓰시는 거예요? 퇴비는 뭐 지금 시중에 판매하는 뭐 그냥 일반 퇴비 쓰고 있고요. 유기농 퇴비요. 공인받은 유기농 퇴비 쓰고 있고. 그럼 그 평당 얼마씩 들어가는가? 이게 퇴비가 어느 정도 들어요? 한 나무에 한 포 정도 넣어요. 한 나무에 한 포 정도 기준으로 가고. 그분도 넣고 이제 우리가 소생재배를 기본으로 수확하는 데는 소생재배를 하니까 호미를 심어 갖고 그걸 갖고 영양 관리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뭐 물론 기비도 중요하지만 이제 수비 쪽에 저희들은 일부러 수비를 일부러 하는 건 없는데 항상 뭐 미생물이랑 이제 바다 해초 그리고 뭐 각종 영양제 시기에 맞게 아미노산이라든지 인산칼슘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관주를 계속 1년 내에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기본적으로 밑거름으로는 그 키 한 나무당 대비 한 포랑 유박 한 다섯 나무에 한 포 정도. 그 정도 하는데 지금 이제 추비는 따로 안 한단 말이죠. 예, 그래서 선생님이 그 관주를 하는데 그냥 맹물만 관주하는 법이 없다면서요? 예, 맹물만 그냥 관주하는 법은 없고요. 그래서 이제 미생물로 계속 우려놨다가 할 때마다 한두 마리씩 넣어서 이제 하죠.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액비도 여러 종류를 만드시던데 그러면은 액비도 들어갈 때 이렇게 지금 잎이 한참 클 때랑 나중에 열매 클 때랑 들어간 액비 종류가 다르겠네? 아, 다르죠. 그때그때 그때 맞아서 영양 성분 맞게 들어가죠. 가래 들어갈 때 가래 들어가고 인산칼슘 할 때 칼슘 들어갈 때 칼슘 들어가고. 저 액비 만드는 법도 조금 이렇게 막 독특하시던데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아미노산 같은 거 생산 아미노산 같은 거 만들 때 우리가 보통 뭐 고등어나 그런 거 가지고 등푸른 생산을 가지고 설탕에 막 우려내잖아요. 선생님 어떻게 하신다고요? 저는 젓갈로 만듭니다. 모든 생선을 갖고 액비를 젓갈 담듯이 멸치 젓갈 담듯이 사실은 이제 저희들 여기 시중에 판매하는 젓갈이 이제 20kg 좀 넘을 거예요. 20kg 상자에 이렇게 오거든요. 그러면 이제 소금 3대만 들어가면 설탕값보다 훨씬 저렴하게 더 설탕보다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. 아,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멸치 한 상자에 20kg에 소금 3대. 예, 소금 3대만. 소금 3대면 뭐 한 대에 200g인가요? 하면서 한 대가 뭐 한 2kg 정도 되겠죠? 2kg죠. 2kg 되겠죠? 예. 자, 6kg 하면 되죠. 소금 6kg 하면은 얼마 놔두면 다 녹든가요? 한 6개월 정도 되면 되는데 뭐 완벽하게 녹으려면 뭐 한 1년 정도만 더 놔두면은 소금을 좀 적게 넣으면 조금 콩콩한 냄새가 나도 훨씬 빨리 녹습니다. 아, 소금을 좀 적게 넣으면은 약간 콩콩한 냄새가 나죠? 그렇죠. 예, 예. 그래도 액비로 쓰는 데는 뭐 상관없죠. 하지만 냄새 나는 거지. 액비로 쓰겠죠. 그렇죠. 그럼 그 생선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만들고. 예.
선생님은 이제 온갖 액비를 가지고 관주에 넣고, 네. 그러면 추비를 따로 하지 않더라도 뭐 이렇게 수세가 영향을 받거나 그러진 않더란 말이죠. 예, 예, 그렇죠. 그리고 여기는 지금 워낙 유기농 한지가 오래돼가지고 포장이 오래돼서, 예. 뭐 처형이 이제 완벽히 살아났다고 봐야 되겠죠? 그렇죠. 근데 이제 우리가 액비하면서도 미생물을 계속 넣으니까, 사실은 액비 우려내는 물이 토착 미생물 우려내는 방법하고 똑같잖아요. 그래서 미생물을 계속 주는 것도 뭐 액비 주는 거랑 같다라고 느끼게 되더라고요. 어차피 미생물을 계속 배양해서 주면 개들이 또 들어가서 활동하다가 사멸하면, 네. 그게 다 거름이 될 테니. 네. 어. 근데 이제 간단하게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정상 대표님이 개발한 미생물 농약을 살펴 봤는데, 네. 수비 한 번도 안 해도 깻잎을 1년에, 깻잎은 정말로 3일에, 4일에 한 번씩 따거든요. 네. 그러면 이제, 아니, 뭐, 아미노산 이런 거 한 개도 안 넣고 그 미생물 농약만 쳤는데도 크는 거는, 뭐, 이게, 아미노산 이런 거 살포한 거랑 똑같더라고요. 작년에는 미생물 영양제 하나도 안 넣었어요. 아니, 미생물을 넣은 게 아니고 미생물 농약을 썼는데. 아, 미생물 농약을 쳤는데도. 예, 예. 그게 그럼 거름의 역할도 하는 건가요? 그렇게 미생물이 거름을 역할을 하는 건 모르겠는데, 하여튼 작년에, 한 번도 깻잎을 작년에 여름부터 가을까지 깻잎 농사를 지었는데, 사실은 지금은 깻단이지만 그때는 깻잎 농사를 지었거든요. 아, 지금은 이것을 한꺼번에 배에서 파는 거고, 예. 예전에 입들깨로. 입들깨로 팠는데, 작년 같은 너무 잘 커서 다리더라고. 다른 거 안 하고 미생물 농약만 정말 했는데? 미생물 농약만 썼어요. 했는데도. 아, 이게 그냥 그 영양제 역할까지 예, 같이 하더라고요. 살충제만 아니라 영양제 역할도 된다. 예, 그런 것 같더라고. 아, 이거 제 느낌은. 이죠